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상담을 듣는 것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의 위로와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을 통해 그 고민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재기발랄한 상담을 통한 즐거움을 얻고 계실 텐데요. 방송에서 다 공개하지 못한 생생한 상담 현장,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황심소 공개 라이브 상담. 황상민 박사님의 특급 강의와 공개 상담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치유해볼까요? 2월 23일 금요일 홍대 팟빵홀에서 열리는 이번 라이브 공개 상담의 참가비는 7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골뱅이 황심소로 문의해주세요. 대한제국이 3만의 병력이 있는 나라가 을사보호조약에 들어갔다 라는 것 자체는 그거는 스스로 나라를 갖다 바친 나라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그대로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사실은 한일 합방도 합법적이고 그거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조선 국왕부터 시작해서 조선 백성들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속국으로 자진해서 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빌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사실은 나라의 존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왕실은 남아있어도 조선 왕조라고 할 때 왕조는 남아있어도 나라는 다른 나라의 보호국이 되는 건 식민지로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는 대한제국이 1897년에서 1910년 전시 비상국가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 다른 느낌이 오니까 이건 대체 뭔 소린가라는 그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번에 시리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다. 그렇게 쪽팔리게 망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만큼 싸울 만큼 싸우면서 망했다. 일본 군대와 적어도 당시 120년 전, 100년 전에 세계적 수준의 일본 군대와 그래도 싸움답게 싸움한 나라는 대한제국의 군대였다. 대한제국의 국민이었고 바로 거기 위해서 우리 근대사에서 빼놓은, 우리 교과서에서 빼놓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근대사에서 빠진 두 개의 전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두 개의 전쟁이라는 게 바로 1894년에 갑오년에 일어난 전쟁, 일본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불려요. 근데 우리는 아예 전쟁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경복궁 점령이라는 점령 사건으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버리고 말입니다. 1894년 7월 23일에 왕조국가에서 왕궁이 점령이 당해서 왕과 왕비가 포로가 됐는데 그럼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전사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바로 갑오 경장이라는 무슨 근대화가 그때부터 시작된 기점으로 미화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조선이 망하는 과정이 그때부터 이어지는 그 전쟁 과정이 1945년까지 이어졌다라는 그 배경을 우선 깔고 보는 거고요. 대한제국 창건은 사실상 조선의 부활이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한제국 창건이 됐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빠뜨린 아관 망명이라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데요. 아관 망명, 우리가 흔히 아관 파천이라고 부르는 그 아관 파천이 아니라 아관 망명이었다는 거죠. 파천이라는 도망이란 뜻인데 도망이라고 본 것은 당시 일제와 일제 기관지였던 한성신보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언론과 외국은 망명으로 봤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그걸 이제 망명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아관망명 첫날 바로 소위 갑오경장 정부가 무너지고 아관망명 정부가 새로 그날 바로 그날 첫날부터 들어선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자연스러운 들어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갑오경장의 주체였던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일제의 앞잡이고 역적이라고 예, 지칭을 해서 소위 말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정 요청을 했어요. 척살하라. 그래서 국민들은 그 대신들을 척살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재밌는 상황은 뭐냐면요. 저 황태현 씨 교수의 글에 보면 대한제국은 국내 망명 비상국가였다. 그러니까 아관이란 러시아 공사관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국내에서 망명하는 거를 망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망명은 아니, 적어도 자기 영토에서 벗어나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걸 망명이라고 하지 않나요?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국내 망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치외법권이라는 거를 인정을 한다면. 근데 국내 망명이라는 게 저가 저 집으로 도망가는 거를 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걸 망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그나마 왕실이 보존되던 고종의 신변에 안전이 되는 지역으로 뭐 자력 갱생하는 입장에서 갔다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굳이 그거를 구차하게 국내 망명 아니 망명이 구차한 용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그 친일파들이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예를 들면 아관망명 당일날 경복궁에서 나오던 김홍집과 유길준이 김홍집은 맞아 죽고 유길준은 같이 그 경복궁에서 나오다가 광화문 앞에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일본군 병사 안으로 돌아가서 일본으로 가요. 도망간 건데 그걸 망명했다고 써놔요. 그 다음에 박영효 같은 사람 친일파의 수괴인데 이런 사람도 일본에 망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명이라는 김옥균도 망명 단어를 쓰는 게 정확하게 도망입니다. 그거는 아, 도망이든 망명이든 그 단어는 굉장히 쪽팔리는 단어예요. 아니 고종은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정확한 목표를 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 운동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거를 망명이라고 안 하고 어머 친일파들이 도망간 거를 그걸 망명이라고 하고 이거를 고종이 망명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그 아간 파천을 했던 우리 역사책에 그런 용을 쓴 거를 아간 망명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지적이세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러시아 이 공사관에서 나와가지고 경공으로 온 거조차도 국내 망명 비상시국이라고 한 거는 그거는 너무 해외 망명을 고종이 다섯 차례를 시도했다라는 사실이 안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항일 독립 전쟁의 어떤 그 수뇌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국내 망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바라는 거죠. 굳이 뭐 그런 표현의 낯섦까지 제가 뭐라고 반박하고 싶진 않고 이게 이제 왜냐면 만약에 그거 하나만이었다면 그러는데 고종한테 또 안 알려진 사실이 여러 차례 망명 시도를 해요. 마지막에 1919년에 독살당하기 직전에도 중국 북경으로 그 이회영이 와서 망명 계획까지 다 세우고 행군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 와중에 독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섯 번에 걸쳐서 망명 있는데 그런 해외 망명이라는 사실도 사실 잘 안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망명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그 대한제국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전시 상황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각을 반영한 역사서술이라면 국내 망명이라는 용어도 그것도 뭐 쓸만하다. 뭐 사실... 해외 망명에 대비한 국내 네. 당시 이제 3개월 후 아간 망명 후 3개월 후 러시아에서 전 세계 당시 전 세계의 외교 사절단들이 다 모이잖아요. 네. 니콜라스 2세 저기시 네. 대관식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민영환이 파견이 네. 되고 일본에서도 오고 다 와요. 우리로서는 민영환이 이제 고종의 특명을 받고 간 게 차관을 빌려오고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다섯 개 조항인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근데 동시에 러시아는 일본과 또 협정을 맺으면서 그렇죠. 그때 뭘 했냐면은 그 한반도 분할 점령 이거를 일본과 공동 지배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 일본은 조선을 점령했다가 삼국간섭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 나가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러시아가 발을 맞춰준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고종의 아관파천은 독립국가라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일본의 위협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 서울에서 의주로 도망간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그건 단순히 도망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항전을 위한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달랐어요. 그리고 당시 입장에서 고종 입장에서는 어딘가 강대국과의 동맹이 필요했는데 그 나라는 러시아밖에 선택의 여지가 사실상 없었어요. 미국을 처음엔 강력하게 하려고 했죠. 미국하고
근데 미국이 이미 계속 발을 빼는 상황에서. 그렇죠. 일본하고 예. 미국은 이미 예. 서로 챙길 거 챙기고 챙길 거 챙기고 됐고.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미국을 생각했던 거는 일본이야말로 미국의 이 지원을 받아서 가장 먼저 개항을 했던 나라인데 미국의 막연히 기댔다라는 거는 과연 고정이 독립국가로서 나라를 유지할 의지가 있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더 던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첨단 병력과 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근대 민족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갑신정변이나 갑오, 소위 갑오경장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게 빠졌잖아요. 적어도 일본과 친일개혁파에서 주도한 소위 개혁이라는 것들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군사력에 대한 문제를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적어도 선생님 아까 질문하셨을 때 미국, 일본, 러시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할 때 처음에 청나라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미국을 동맹으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를 이제 동맹으로 생각하는 그 시점 1897년 대한제국 시절에는 이제 고종이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러시아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적어도 군사력을 고종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전후에서부터는 군사력 양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관학교를 세우고요. 사관학교죠. 네. 무관학교 만들어서 그래서 러시아에 니콜라이 2세한테 그 대관식 때 가서 요청한 핵심 항목도 제1번을 꼽으라면은 군사 지휘관하고 돈 좀 빌려와서 무력을 키우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에 대한 그 독립신문이나 독립협회의 비난도 사실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는 것. 독립협회나 독립신문의 주장은 친일파 소굴로 변한 이후의 주장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러시아와의 고종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무력을 증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비판의 초점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민권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군사력에 돈을 쓰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이 왕권과 민권 이 대립으로 표현하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1897년에서 1910년에 그 대한제국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고종 황제가 독립을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감을 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는 백의자의 뭐 기사에도 그대로 나왔는데 대한제국의 급선무는 근대화 개혁이 아니라 독립전쟁이었다 언급을 네, 네. 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정작 그 대한제국 시절 1897년에서 1910년 사이에 뭐 심지어 1905년 사이에 그 대표적으로 1901년 서울은 이미 서양인도 감탄한 근대적 대도시다 네. 라는 글을 하는데 그거는 어쩌면 고종이 진짜 일본과의 독립전쟁을 한 모습 찾아내기가 힘드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왕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근대화 업적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진짜 독립전쟁 물론 독립전쟁이라 해서 뭐 다 총칼을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때 1901년 뭐 저는 1897년에서 1905년 사이에 있었던 왕실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과연 독립전쟁이었을까 아니면 왕실이라는 것이 안 죽었다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다양한 이벤트 활동이었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 그 대한제국의 과제는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가 바로 항일 독립전쟁이었고 하나가 근대화였어요. 이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요구되는 거였고 엄중하게 다 제대로 완수해야 되는 것이 당시에 대한제국의 과제였는데 그 후대에 우리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시대의 과제가 항일 독립전쟁은 아예 언급이 안 되고 근대화 과제, 고종과 그 근황 세력들이 근대화를 더 잘 이뤄내는가 아니면 독립협회나 독립신문 이들의 소위 친일개화파 세력이 더 잘했는가 이 두 가지를 마치 근대화 경쟁의 시기였던 것처럼 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 좋은 지적이시네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식민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예. 어쩌면 이 고종 또는 대한제국에서 일어났던 이 항일 독립전쟁 또는 일본의 영향으로 또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는 아예 배제하고 예. 근대화라는 이름 하에서 예. 근황세력과 예. 개화세력의 대립인 것처럼 예.
우리의 근대사를 만들었던 것 자체는 분명히 식민사관의 아주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894년 갑진왜란으로 망한 조선을 1897년 대한제국 창건 이후 1905년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양성된 대한제국 군대로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진 않았죠. 그렇지만 일본의 재침략 위험은 상존한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일본군이 다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896년이 아간 망명으로 인해서 한 1년 반 정도는 친일 세력 또 네. 일본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군사적 영향력이나 친일 세력은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었고 네. 그런 다음에 아간 망명 후에 경궁으로 지금의 덕수궁으로 네. 이 고종 황제가 소위 말하는 국내 망명 네. 사실은 덕수궁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공사관하고 덕수궁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영국 대사관도 있었고 그때는 공사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외국 열강의 보호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속에서 이 덕수궁을 새로운 전궁 비슷하게 썼고 그것이 일종의 뭐 일본의 뭐 병력이든 침범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 그 아관 망명 당시에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그 친일 관료들과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창피하다 뭐 이런 그러면서 그걸 경복궁으로 돌아오라고 하죠. 근데 경복궁으로 돌아오라는 거는 다시 포로가 되라는 말이에요. 경복궁은 일본의 친위대가 다 싸고 있는데 네. 거기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그래서 아관망명을 한 그때부터 즉시 경궁에 대한 조사를 해요. 러시아 공사관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제2망명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최대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 뭐 그렇죠. 경복궁 포로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 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관망명을 했던 선택이나 대한제국을 건설한 선택이 고종으로서는 그 당시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간 망명을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왕후가 시해당했잖아요. 비참하게. 그 고종이 소리가 들렸답니다. 경복궁 안에 새벽에 그 비명 소리 온 난리. 예.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러고 3개월 그때까지 3개월 동안 그걸 비밀로 붙였죠. 고종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해 11월 1895년 11월 무렵부터 이제 망명을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고종이. 더 이상 못 사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고종께서 망명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건 상당히 괜찮은 네. 수위이기도 했어요. 네. 그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진짜 친일 내각이라고 하는 걸 일거에 없애버리는 거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특정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정적을 없애버리는 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기 말을 잘 듣는 이 정치인을 다시 부상시키는 거 정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네, 성공했죠.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네. 특히 러시아 군인의 힘을 빌려서 본인이 거주하는 데 대한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간 파천하는 동안에 대신들을 훨씬 더 본인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바꾼 것도 잘한 거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경궁으로 왔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안정된 뭐 나름대로 국가로 보이게 하려고 대한제국이라는 게 이제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는데 원수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네. 하나의 근대국가의 제도로 대한제국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전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한제국이 실제로 항일전쟁을 수행하고 독립전쟁을 뚜렷이 보여주는 데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예. 했을 때 뭐 이건 지나간 일이지만은 진짜 항일전쟁을 국민들한테 얼마든지 일본에 대한 포구령 내지는 선전문이라든지 지금 일본 군대가 이 나라 강토에 있는 것 자체를 뭐 백성들이 허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군과 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부분은 훨씬 더 분명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일본군이 이미 경복궁을 점령을 해갖고 왕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아니요. 방식은 비밀. 네, 밀지를 내놓은 거는 통해서 당신이 밀지를 내는 의병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부내각에 대해서 거부를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의 포고문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 왕비를 저렇게 처참하게 시해하는 일본군의 수준,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전에 그 1894년에 경복궁 점령 전에는 나가라 모든 공식 문서를 통해서 이제 모든 그 동학군이 진압이 됐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정식은 공식 문서를 발송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군망의 상황에서 좀 고종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밀치를 통한 의병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대한제국이 이제 근대국가 체제를 갖췄지만은 정상적인 근대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은, 비상정국이었다는 것은 바로 그 원수부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도 드러나요. 중앙사령부의 그러니까요. 당시 그 경복궁에는 의정부 제도가 있었습니까? 여기를 이거는 거의 이제 친일 관료들에 의해 다 점령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에 창건하고 나서부터는 경운궁, 지금은 덕수궁 안에다가 바로 앞에다 안에다가 원수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상 비상 계엄 사령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한제국 예산의 50%를 군사비로 충당을 하죠. 군사 비용으로 50%를 썼다고 할 때 그 대한제국의 예산은 정상적인 국가 세금으로 모여진 예산일까요? 아니면 왕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내탕금일까요? 어느 쪽인가요? 그렇게 내탕금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게 독립협회나 독립신문이 비판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제목인데 투명하지가 않다. 국가 경영이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냐. 그렇죠. 주먹국을 어떻게 다 하냐. 이제 이런 식인데. 그럴 때 대한제국은 실제로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국민이 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왕실의 내탕금에서 움직이는 왕실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당시 그 대한제국이 창건하고 나서부터 원수부와 국내부로 모든 권력을 일원화한 다음에 의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왕의 직할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군사와 예산의 전권을 이쪽에서 관할하게끔 하고 모든 그 경제 수입을 이쪽에서 관할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이용익이라는 그 국내부가 이제 근대화 개혁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군사 계획은 군사 이용익의 정체와 이용익의 행위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용익에 대해서요? 네. 이용익의 신부는 보부상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반 계통이 아니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를 쭉 좀 일별을 해보면 이용익이라는 인물이 그야말로 당시 사실상 대한제국 시기에 2인자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상. 네. 그런 걸 보면 대한제국의 성격이 어떤가 좀 드러나죠. 사실상 그 당시 이제 그 대한제국 정부의 원수부와 국내부에서 활약했던 관료들, 대한제국의 관료들은 사실상 양반 출신이라기보다는 평민이나 그 이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왕실이 더 이상 그 당시에 뭐 지식계층이든 지배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두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근대국가라고 할 때는 신분제가 사라진, 그것이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신분제가 사라진 건데 귀족이 사라진 거죠.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밑에는 만인이 평등한 이런 어떤 신분 평등의 사회가 소위 근대사회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적어도 대한제국의 관료층에서 보면은 주요 관료층에서 보면은 신분제가 타파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측면이 있을 겁니다. 당시 우리 기존 그 근대사를 보는 시각이 하나는 친중 위정척사파, 하나는 친일 개화파가 당시 지식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다 문제가 있잖아요.
친중도 문제가 있고 친일도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세력으로 새로운 중심 세력이 뭐 이용익과 같은 이용익과 그런 사람이지 않았느냐. 예.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을사보조약, 뭐 을사넉약이 이루어질 때 을사오족은 또 기존의 그 관료 집단이 기본적으로 대신으로 다 작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끊임없이 일본이 소위 가보 개혁도, 가보 경장이라는 것도 친일 세력을 들여와서 왕권을 무력화시킨 거 아니에요. 걔들이 얘기하는 건 끊임없이 내각제 형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왕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네. 실제로 일본의 지휘를 받는 총리가 정권을 잡고 행하는 이 구조가 일본이 구상한 방식이에요. 그게 대한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98년 무렵부터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 고종이 생각지도 못하게 부딪혔던 것은 바로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반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사실상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독립신문이나 독립협회를 우리 민족의 선각자 그룹으로 보통 알고 그렇게 교과서가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한테 독립운동 대한민국장까지 수여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실제로 만들어진 과정은 고종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독립신문도 그렇고 독립협회도 그렇고 독립협회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독립문 건설하기 위한 일종의 고급 관료 그 악원망명 관료들 사교클럽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고종이 돈을 대고 그 왕세자랑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여기 이 그룹 안에 박용용호 세력을 비롯한 친일 세력들이 침투를 해서 친일파 단체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대한제국 만들어진 이후에 바로 그 방해책동에 적어도 98년 12월까지 97년 10월에 창건을 해서 1년 넘게 그들과의 싸움 속에서 시달려야 됐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고종이 만든 대한제국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당시의 지배 세력 또는 뭐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일 세력이 다수를 이루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나 힘도 친일 세력으로 변질해버리는 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당시 서울 중심의 네. 지식인,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글로 넘어간 것 같아요. 친일의 논리에. 그렇죠. 소위 그 아세아주의. 그렇죠. 동양주의. 이런 것에 그게 일본이 퍼뜨린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 중심으로 서양 침략에 맞서자. 네.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거기에 앞장선 게 바로 독립신문 독립협회 같은 그런 단체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대한제국이 항일 투쟁을 했다, 독립전쟁을 했다라는 말은 사실 고종이 마음속에 있었으나 고종 주위에 있는 엘리트 그룹이나 주요 정치인들은 고종과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 시대의 친일 개혁파 그룹들은 고종을 끊임없이 비웃고 반대했죠. 네. 그들은 군사력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일본을 돌아보고 나서 일본에 갔다 오고 나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앞선 당시 앞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서양 문물 이걸 보고는 거기에 혹한 거죠. 혹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가야 한다 이 얘기만 한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 방식으로 가면은 적어도 근대적 민족 국가를 만드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다면은 일본이 간 길을 우리도 가되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각으로 해석하고 우리 전통과 얼마나 맞느냐 우리의 장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끊임없이 무조건 서양, 특히 뭐 영국이나 독일 블란서의 그 방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일본의 기본적인 문화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따를 것이냐 그거는 어떤 근대화 국가에서 항상 부닥치는 논쟁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서양 문명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이 우리의 앞선 거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하면 우리도 금방 일본처럼 바뀔 거다. 네. 라고 믿는 것이 그 당시에 지배계층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 지배계층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갑신정변, 갑오경장 이 그룹들은 뒤에 독립협회로 이어지며 친일 쪽으로 갔다고 친일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이 배 기자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와 같은 그런 친일 세력이 어쩌면 대한제국에 성립되는 그 시점부터
상당히 적어도 10년 정도 줄다리기를 하는 그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보신다는 건가요? 이제 맞아요. 기존에 봐왔던 그 우리 근대사를 보는 시각은 친중 위정 척사파와 친일 개화파의 이분법으로만 주로 우리가 봐왔어요. 네. 그래서 위정 척사파는 고종과 근왕 세력들의 많은 그 근대화의 노력이라든가 항일 독립전쟁을 대개 친중 위정 척사파로 포함시켜서 혹은 투구 칠러파로 간단하게 비판하거나 몰아가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요 세력을 하나의 시각으로 이제 새롭게 보자는 게 아마 이번 제가 쓴 시리즈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중 위정 척사파들은 근대화 자체를 반대했죠. 항일 의병은 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냐면은 조선시대의 주자하게 나라의 복원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고종과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고종과 근왕 세력은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친중도 아니었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하면서 근대화를 이뤄내는 거였는데 항일 독립전쟁은 직접적 독립전쟁보다는 군사력을 첨단화시키는 것 무력을 양성하고 무기를 도입하고 3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1904년 5년 러일전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러일전쟁 전에 일본군의 재침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망한 거는 조선이 갑오왜란으로 망한 거와 똑같은 과정이 10년 만에 반복이 돼요. 일본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갑진왜란이라 혹은 갑진재란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사실상 멸망을 하고 곧이어 러일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끊임없이 공동 항일 전쟁을 벌이려고 하지만 러시아가 끊임없이 그 만주에서 진을 치고 같이 공동 전쟁을 벌이지를 않아요. 그 문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러시아가 지금 러일 전쟁을 치른 시기가 1904년 2월이죠. 그러면 실제로 을사보호조약은 1905년 시기. 그렇죠. 네. 그 말은 결국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승리를 하고 나서 네. 더 이상 조선에 대해서 그리낌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난 게 을사늑약이 된다라는 그 부분이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고종은 끊임없이 러시아에 구애를 했던 항일 독립운동을 수행하려고 했고 결국엔 러시아가 일본에 팽함으로써 고종의 독립운동도 패배한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 국제 외교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뭐 굳이 뭐 그걸 우리가 뭐 비겁하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아간망명 이후로는 러시아와는 사실상 군사동맹까지 가능했는데 러시아가 한편으로는 계속 눈치를 보면서 러시아 내 논리에 의해서 또 당시 러시아가 1905년 이후 사회주의 혁명으로 들어가잖아요. 국내 내부 사정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한 그런 요인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고종이 우리 민중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 민중들을 좀 동원해서 내부 힘을 길러서 좀 더 이렇게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3만 명 군사도 또 이렇게 길렀는데 그러니까 1904년에 일본군이 다시 들어온 갑진왜란 혹은 갑진재란이라고 부를 수 있다 했죠. 러시아와의 공동 항전을 계속 러시아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힘들어지고 러시아가 패망하면서부터는 사실상 3만 명 군대도 일부 전국적으로 흩어져요. 흩어지지만 1만 5천 명 정도는 남았고 그것이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이제 의병이 아니라 나라가 망했으니까 국민군 전쟁, 국민전쟁으로 바뀐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대한제국의 국군과 민군이 합쳐진 국민군이 일본과 항전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1910년 강제합병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전국적으로 벌어집니다. 통감이었던 이또가 통감을 물러나는 이유도 이걸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1905년 이전 근데 이 기록이 잘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왜소한 의병 항쟁 정도로 이미 의병 수준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안 봐준 측면이 있죠. 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국민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뭐냐? 예. 그거를 이제 대한제국을 의미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왜소화시키고 없었던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대한제국의 국군이었는데 3만 명의 국군이 양성이 됐고 그 국군이 어딜 가요? 그 무기들 다 있었고 그거 어디 갑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그 무기와 국군이 일본군하고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이 바로 먹지 못하고 1910년에 가서야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었고 거기에 동학 농민군으로부터 이어주는 민군
이 계속 합쳐져서 일본과 전국적으로 싸워버렸어요. 기록이 다 나옵니다. 울산 넉약 이후에 1910년까지 1907년에 군대 해산까지 상당히 치열한 이 독립전쟁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별로 언급을 안 했던 거는 뭐 식민사관의 영향이지 않았겠는가 네. 라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1894년에 갑오 외란이라든가 1904년에 갑진외란 혹은 갑진재란 이런 전쟁의 시각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벌어진 치열한 항일전쟁조차도 잘 해석해내지 못하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게 대한민일신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줘야 된다는 거죠. 대한제국의 항일독립전쟁을 하기 위한 비상국가체제였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비상제국이었고 그 왜 비상이었느냐. 일본군들이 국내에 있었을 뿐더러 다시 들어올 게 뻔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였어요. 어쨌든 막아야 되는 게 최우선 임무였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근대화, 서양화라는 당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근대화를 하는 이것도 과제였어요.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당시의 그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해낸 그룹이 바로 고종과 근황세력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이들을 완전히 역사에서 배제해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봐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식민사관이라고 식민지 프레임이라고 할 때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독립전쟁을 적어도 1945년까지 50년 이상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벌여왔다는 것. 1894년 조선이 망했지만 왕비도 처참하게 시달렸지만 그걸 딛고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국내 망명을 통해서 아관 망명을 통한 대한제국을 창건함으로써 민족사의 부활을 이뤄냈고 조선의 부활을 이뤄냈고 그러나 그것은 그 대한제국은 그냥 대한제국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끊임없이 공동보호국화를 하려는 그 기도를 벌였어요. 그것을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도 제국이 돼서 무슨 보호냐 보호는 우리도 동등한 제국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상소 전국적인 상소에 의해서 대한제국을 만들었고 그냥 황제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공동보호국화를 분쇄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 선택으로 황제국을 창건한 거죠. 그 대한제국 창건으로 해서 일시적인 조선의 패망이 다시 부활을 했고 그렇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침략을 할 거라는 거는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 시대가 과제는 뭐예요? 군사력을 키워서 일본의 재침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일본의 재침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늘리고 사관학교를 만들고 군대를 양성했어요. 무기를 도입하고 그것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거였는데 그 당시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끊임없이 요청을 했고 그렇지만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눈치를 봤고 절반만 손을 잡았고 절반은 심지어 일본과 대한제국을 공동보호국화하려는 기도까지 벌였고 그런 와중에서 1904년에 일본이 재침합니다. 갑진외란 이런 속에서 대한제국은 사실상 또 망했습니다. 그때 1897년에 창건을 해서 1910년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망하지만 그전에 사실상 망한 거는 1904년에 갑진재란이죠. 갑오외란으로 치면은 두 번째 일본군의 침입이니까 갑진외란하고 정유외란 일어나듯이 정유재란이 되는 재란이 되는 시 그렇게 네. 똑같은 방식으로 네. 일본한테 이번에는 전봉준 장군도 이수신 장군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냥 망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본과 싸우고 항일 독립투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계산상으로 상당히 거의 견적이 안 나오는 형편없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시각이나 활동이 될 텐데 네. 굳이 갑오 외란 이후의 역사를 군사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되고 독립전쟁을 하고 독립항일투쟁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만들어간 것 같아요.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그 당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대 민족국가의 기준이 우선 뭐냐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고요. 네. 신분제가 타파돼야 되는 거고 신분제가 없는 국가고 왕과 중간에 귀족이 없어지는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근대 국가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영국이나
모든 국가에서 공화제로 가는 근대 국가도 있었지만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귀족 국가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근대 국가이기 때문에 꼭 근대 국가가 신분제 타파라고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네. 일단은 이 부분은 네. 이 사실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논의해야 될 건가 저도 뭐 저가 잘 안다고 주장할 수 없는데 네. 인간사의 일반적이고 역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봤을 때 신분제도의 타파에 의해서 근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어쩌면 식민사 간의 또 다른 왜곡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근대사의 기준을 그래요. 그게 근대의 기준을 뭐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은 근대화라는 것 자체를 뭐로 볼 것인가는 상당히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근대화라는 것을 왜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서양에서의 르네상스와 같은 개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배울 때 서양의 르네상스가 근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근대의 시작, 서양에서는 이 동양에서의 근대는 또 상당히 어린데 그거는 결국에 신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양의 근대의 시작은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서양 사람들이 근대의 시작은 1492년 정도쯤 돼가지고 그리스의 고전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고전에 대해서 필사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물론 그때도 초기에는 교황의 눈치도 보고 뭐 교회의 눈치를 보지만은 그리스 고전들에 대해서 새로운 탐색을 하기 시작하고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언어로서 자기들을 표현한다. 이것이 대개 서양에서의 근대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동양은 지금도 신으로부터 독립이 됐는지 없는지는 신의 존재를 누구로 삼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동양에서의 왕이라는 것은 신의 대리자자 지상에서의 신의 존재입니다. 조선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왕권과 신권의 끊임없는 대립이고 정도전이 죽게 된 것도 조선의 기본적인 토대가 그 이슈에 있었고요. 그래서 왜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면서 황구단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뜻을 받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신하라고 그룹하는 지식인과 엘리트 그룹은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없었는가 라는 이 이슈도 동시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고종황제는 더 이상 신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데 신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소위 말하는 신하라고 하는 대신들과 지식인 그룹에서 있었고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신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일제 세력일 수도 있고 일본 황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일본 군사력일 수도 있고 또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일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신이 탄생되는 게 대한제국이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현상이라고 근대화를 네.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근대화의 개념을 물질적인 문명의 도입과 서양 물질 문명의 도입과 그걸 근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근대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그 근대 마던이라고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더는 인간의 문명을 새롭게 발견한다라는 것이 서양 사람에게 있어서 마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롭게 발견한 문명이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혀 out of context의 이슈가 아니냐 하면 조선 말기 그 다음에 일제시대 동안 그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의 근대화라는 것은 대체 뭘 뜻하는가 라는 것은 단순히 대한제국의 정치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했던 새로운 생활 풍속 그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근대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근대라는 개념은 언제부터냐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이라고 믿었던 거에서 독립하는 또는 신으로부터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서양의 개념으로 근대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이 아닌 서양으로부터의 삶의 방식 그거를 조선이라는 나라 또는 일제 식민지는 우리는 그걸 근대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타이틀로 근대사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근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생님은 그게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항
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 식민지가 끝나는 1945년에 그 전체를 근대라는 개념으로 혹시 보시기 시작한다면 대한제국을 다시 쓰는 근대사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시대를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뭐 틀렸다 맞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전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심리학자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럴 때 근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있어서 근대라는 건 뭘까? 분명히 서양 문물을 들어오고 기존에 있었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의 근대성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건가? 이거는 제가 10년, 20년 동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봤던 입장이었어요. 그럴 때 한국인에게서의 근대사를 또는 근대의 개념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는 뭔가? 재밌는 게 덕수궁에 가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에피소드가 덕수궁 어디에서 고종 황제께서 커피를 즐겨 마셨다. 전 참 그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서 근대성을 체험하는 상당히 재밌는 생활문화적인 이벤트를 잘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외세에 의존해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또 외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또 그게 왕이 했으니까 능히 따라하고 그거를 하게 되면 내가 엘리트 그룹이고 내가 신분이 상승된다는 신나는 체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 조금은 아주 역사적인 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근대성 또는 근대가 뭐라고 지칭합니까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는 거죠. 대한제국이 추구했던 근대화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있었다고 하는 독립항일투쟁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를 선생님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기사로 쓰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근대화를 추구했고 또 항일 독립투쟁까지도 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그거는 막연히 근대화라는 걸 추구하고 막연히 항일 독립투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대한제국을 통해 가지고 1945년까지 치열한 독립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고 또 우리는 자랑스러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믿고 싶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대한제국을 얘기하는데 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국호라는 국호가 대한이 이어지듯이 적어도 우리의 19세기 20세기 민족국가의 역사를 쓸 때 대한제국을 계승한 임시정부가 있었고 임시정부를 혹시 계승한 임시정부에서 낸 선언에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까? 있어요. 대한제국 황실 우대 조항까지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계기가 3.1 운동이 거국적으로 그렇죠. 4개월이나 그렇죠. 벌어지지 않았다면 임시정부가 만들 수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3.1 운동이 가능했던 건 고종의 독살이었어요. 그해 1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 그렇죠. 그리고 고종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임이 바로 3.1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사람들이 3.1 운동을 그 힘으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3.1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고종을 비롯한 그 대한제국 국군과 민군들의 항일 운동의 뜻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그렇죠. 그렇죠. 대한이 들어간 거죠. 그게 결국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예. 형성하는데 예. 예. 언급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망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마치 상해 임시정부는 정체성이 없고 마치 이승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1948년 그 정부가 마치 건국절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놓은 거는 그거는 진짜 얼토당토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 역사관에서 본다면
당시 45년 해방 광복이 되고 나서도 그 시대에도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예, 건국이란 말 예. 썼어요. 아, 그럼요. 이런 건국이란 알아요. 말이 전혀 예. 안 쓴 게 아니라 썼는데 그것을 갖다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를 전후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여행 자유화되고 나가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우리 발전상이. 그걸 과도하게 강조하려고 그 자부심을 느끼고자 45년 이후, 특히 48년 이후의 역사를 강조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썼는데 상당히 좋게 순화돼서 해석을 네, 해주시는군요. 아니 네. 그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게 그 시대를 좀 더 강조해서 보는 건데 그런가요? 그것만 갖고 우리 근현대사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이 됐던 건 말장난이라고 봐요. 아니 그 건국준비위원회의 네. 기본적인 그 건국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상해임시정부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일제가 패망했으니까 이제 새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당연히 건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적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잖아요. 그런데 건국제를 네. 주장하시는 그 유라이터 분들은 상해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부정까지는 하면 우리 헌법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아니 뭐 헌법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따라합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늘 뭐 제가 볼 때는 48년 이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고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단견이다. 왜 그게 완전히 다른 나라죠? 국호가 이미 대한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임시정부 이전에 대한제국에 벌어진 그 흐름을 쭉 보면은 그때 만들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고 거의 변하지 않고 계승됐다라는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왜 갑자기 48년 이후만 강조하느냐. 그렇죠. 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거를 몰라서 그렇죠. 그죠? 기본적으로 아, 그분들이 무식해서 그분들만 인생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대한 분들도 잘 몰라요. 그분들을 비판한 분들도 대한제국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한제국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결국에는 건국절 논란까지도 나왔다라는 그 취지로서 지금 선생님이 이 여러 대한제국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럼요. 근현대사 우리 뭐 교과서 논란, 이념 논란 많은데요. 우리 사회 정치권에. 서로 자기 주장만 피는데 그 논란도 대한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기본적인 사실만 몇 가지 밝혀줘도 많이 이제 해소될 거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배 기자님의 역사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졌던 역사인식에서 새로운 통찰을 준다라고도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네. 예. 저는 워낙 이게 안 알려진 얘기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두 가지의 전쟁을 새로 부각시키고요. 네. 갑오왜란과 갑진왜란이라는 전쟁을 부각시키고 아관파천을 아관망명으로 부르자고 이 간단한 용어 몇 개를 바꿔서 생각하는데 네. 그동안 숨겨졌던 역사적 사실이 많이 드러나죠. 그러면 기자님이 정의하시는 식민사관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보는 눈이지 않습니까? 눈은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이 눈이에요. 근대 민족 국가의 시선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눈이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식민사관으로 본다는 것은 친일 개화파 아니면 친중 척사파 이 두 개의 시 중에 하나를 선택을 강요당해요. 우리의 시각은 바로 이 프레임이 식민지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비되는 자주 독립적인 역사인식이란 우리의 근대사의 경우에 네. 거기에는 고종과 근왕 세력이 추진한 구본 신참론의 개혁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은 제1과제가 항일 독립전쟁이었고 제2과제가 서양화, 즉 근대화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성과를 이루고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혹시 그렇게 상당히 성과를 치르고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국뽕맞은 기자님의 생각이다. 이런 공격을 혹시 받으시면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공학군을 비롯한 적어도 20만 명의 우리 선조들이 나라 구하자고 척외를 깃발을 내걸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그 빚도 이름도 없이 그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록돼 있습니까? 한 줄도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기록이 네. 안 돼 있잖아요. 한 단어로 끝내버려요. 네. 한 단어로 끝내버려요.
적어도 이런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주는 것이 맞다. 그 시대의 과제, 그 시대적 과제에 충실했던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듯이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온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근대사의 선조들. 근데 우리 선조들 중에서 그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되게 부끄럽게 살았는데 그분들은 친일파로 네. 단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단죄를 당했나요?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뭐 처단까지 됐는지는 그건 부족했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그런데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된다. 친일파 예. 청산이 미흡했죠. 그 당시 48년. 이미 주류로서 자리 잡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 사회의 주류. 주류죠. 지금도 주류고 그때도 주류고 소주 판지 맥주 판지 잘 모르지만은 오히려 이게 그 주류죠. 어떤 무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 뭐 말씀하셨던 갑오외란이나 대한제국의 그런 재발견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간에 오늘 정리하는데 단지 우리의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도 식민 사관이 아닌 선생님 말씀 식민 프레임 나의 문제 또 지금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은 본인 땅에서 일어나는 미사일 배치든 뭐 행사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트럼프가 어떻게 본대 아베는 어떻대 야 돈을 준대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이런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식민사관의 식민지적인 노예의 심리 속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지 문제를 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를 지 눈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계속 야 외국 애들은 뭐라고 그래 이런 프로들이 엄청 인기 있는 걸 보면서 아니 한국 사람들은 지 심리 지 행동을 지 눈으로 못 보고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래 참 재미있어 참 훌륭해 참 신기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 내가 그렇게 사나보다 맞아 맞아 이게 식민지 노예 심리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뭐냐 이런 확인을 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저는 오늘의 시각과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킨다면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소위 건국절 논란, 논쟁, 그렇죠. 논란 뭐 논쟁이 있는데 그렇죠. 한쪽에서는 1948년이라고 하고 네. 한쪽에서는 1919년이라고 하는데 네. 다들 미친 놈들이죠, 그렇죠? 미친 놈들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자기의 이해관계 혹은 뭐 역사 인식에 그렇죠. 따라서 그 이완용하고 비슷한 인간들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열정을 네. 우리가 이 식민사관을 끌고 가는데 사라진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진 대한제국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본다면 그런 논란은 대단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 될 거다. 그렇죠. 예. 예, 근국절 그 끄집어낸 인간들이 어떤 예. 세력들이에요. 어쩌면 그러니까. 식민사관을 가지고 가장 이 나라에서 이완용의 후손으로 예. 이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을 대표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뭐 죄송합니다. 선생님 곤란한 질문을 1948년이든 1919년이든 네. 이 두 가지가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피고 있는데 한 번쯤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연원을 네. 대한제국까지 한번 대한제국으로 당겨봐라. 국한시키지 말고요. 네. 우리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힘을 바라고 있는 식민사관, 식민프레임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한다면 그 논란 자체가 네. 얼마나 우스운 논란이고 나올 이유도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예, 저는 선생님이 이 시리즈 대한제국의 선생님은 초점을 두시긴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식민사관이 뭐야? 식민프레임의 정체가 뭐야?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슈로 언급을 했다는 거. 예. 임진왜란 이후에 드디어 200년 만에 일본 왜군은 조선을 점령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그거를 오늘 처음 이 황심소 역사 시리즈에 선생님이 나와주셔서 그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신문 시리즈를 쓰고 많은 분들이 본 거를 제가 느껴요. 여태까지 네. 제가 쓴 기사 어떤 기사보다도 네. 많은 그 피드백들이 있었고 네. 대체로 놀랍다. 이런 네. 걸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공감대가 더 많이 확산돼야 되는데 네. 이번 이 황심소 네. 코너가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 알려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몰랐던 얘기들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들춰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놀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역사가 우리 적어도 우리 근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 어떤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는 거는 바로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좀 알려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재밌지 않나요? 이 나라는 18세기, 19세기 개화 초기에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아는 시대도 아니고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또 수없이 많은 대학과 전문가들이 우글우글하는 이 나라에서 기자분이 역사를 연구해서 쓴 이 기사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인식하고 또 역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시하게 됐다는 것은 어떤 한편으로는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접신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백 이사님이 만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국사학계나 역사학계 이쪽에서 벌써 정리를 해서 네. 나왔어야 될 문제들인데 그러게. 이런 것들이 안 된 것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국민 전체, 우리 역사 전체를 보면 좀 빨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안타까운 일들이 좀 더 적어지지 않았을까. 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한테는 또 영광이죠. 이런 일이 제 손에까지 와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구나. 그렇죠. 네, 네 진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